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여기는 밥이 있고요. 밥. 그리고 여기 청알이 있어요. 청알 젓갈. 요거 넣어서 비빔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리고 계란후라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지금 계란후라이가 없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지금은 시간이 오전 6시 44분이에요. 보이려나? 지금 문연 데가 없어서 계란 사러 나가지 못하고 해서 김치전을 하나 부쳐왔어요. 기름맛도 같이 비빔밥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치전 이렇게 부쳐왔고요. 그리고 밥 있고 비벼볼게요. 우선 청알은 좀 이따 놓고요. 상추. 죄송해요. 그리고는 청양고추 조금만 넣고요. 그다음에 김. 그다음에 청알젓갈 넣어야죠. 요게 맛을 내는 역할도 하고 고추장 역할도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소리가 자꾸 나네. 듬뿍. 짜려나? 청알젓갈 자체가 많이 짜지가 않아요. 새벽이라 비몽사몽. 여러분들 추운 시간에 맞춰서 보실 수 있게 하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참기름. 맛있겠다. 청양고추 들어가서 좀 매콤할 것 같고. 비벼보겠습니다. 우선 보여드릴까요? 짠! 이렇게.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비빔밥 이렇게 퍼먹을 때는 손을 쓸 수도 있어요, 김치. 그래서 굉장히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eating kimchi by hands is one of the ways to eat delicious kimchi from your ancestors. It is called Korean taste. Thank you.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하나도 안 밀다. 안 짜요.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하고 출근하거나 하세요? 아침 먹어야 좋다는데 먹기 힘들죠?
상당하다. 파김치. 와. 바로 먹을 수 있게 퍼놓고. 김치장. 오, 예. 맛있다. 청양고추 좀더 넣을 걸 그랬어요. 반찬 엄청 잘 어울려. 아이, 무거워. 김치가 이렇게 또 얽혀있어서. 나 깔끔하게 씻고,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물고 싶은데 그게 안된것 같아. 죄송해요. 맛있다.
평화에 원래 이렇게 무쳐 먹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네요. 비리지도 않고. 날 최애보다 조금 작게 생겼고요. 맛은 고소해요. 아, 참기름 들어갔구나. 맛있어요. 짠 편이긴, 짜긴 해요. 젓갈이니까 짜긴 한데, 다른 젓갈보다 특별하게, 와, 짜다. 이런 느낌은 못 받겠어요.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짠. 너무 맛있게 아침 식사 잘했어요. 모닝 비빔밥. 김치전도. 김치로 하는 음식은 정말 김치만 맛있으면 누가 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재료만 넣지 않으면. 고유의 맛을 살리면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랑 부침가루만 넣었어요. 딴거안 넣고. 너무 맛있어. 그리고 청알 비빔밥. 와, 이거 진짜 별미네요, 별미. 진짜 맛있어요. 청양고추 좀더 넣었어도 맛있을 것 같았어요. 캡사이신은 안 어울릴 것 같네요. 딱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소하니 참기름 들어가서 김치도 너무 맛있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딜 가시던 조심히 잘 가시고요. 지금 이제 오전 7시 1분이 되었네요. 저는 이제 먹은 거를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굿모닝! 좋은 하루 되세요. 오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